입술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는 입술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입술과 마음이 서로 합작을 하면 어떤 마귀도 능히 이룰 수 없는 거짓과 외식과 판단과 무수히 많은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을 만들고 내뱉는 그 지독히도 뿌리 깊은 두 지체가 내 몸의 안과 밖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경악할 만한 소름 돋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입술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대책을 생각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의 마음과 입술을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을 예수님의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시행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폭탄급 약속을 따라 나의 입술을 주님의 입술로 바꾸어 주셨고,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 뿐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리칩니다. 내 입술에 가증한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과 마음으로 매 순간 선한 것을 품고 선한 것을 말하도록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